아이고 말이야. 아, 갱년기 때 내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다시 갱년기로 돌아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갱년기로 인한 붓기가 너무 심한데요. 통증까지 따라와서 너무 괴로워요. 집에서 저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은 좀 성취하다니까.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아침에 통증이 너무 심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아이고야. 어머. 심각한데요? 네, 일어나서 보호대화 하시는 데만 한참 걸리시네요. 그러니까 완전 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있어. 유년기, 갱년기, 노년기, 청년기 다 모였어, 지금. 진짜 다 있네. 니 엄마로 왜 안 나오는 거야? 나도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 지금. 왜 뒷담화 안 와? 왜 내 없을 때 아니, 얘기하노? 재봉이가 문제가 큰 것 같아. 저 환자분이. 아니, 엄마한테. 아, 웃프다. 근데 이거 너무 덥다. 아, 어디로 갔고? 아, 참네. 엄마 요즘 살이 쪄서 이렇게 사이로 못 들어갔는데. 아니, 러시아에서 살이 많이 쪘어. 이리 추운데. 아, 낑겼다, 엄마. 아, 덥다. 엄마, 문 열지 마라, 춥다. 더운데. 아, 닌 어디 보라 그럼 추우면. 아, 찼네. 나 진짜 춥다, 근데. 어디 가노? 옷 빠지러. 엄마, 재봉이 밥 먹는 거 보니까 내도 배고프다. 나도. 밥 먹으라. 배고픈데. 재민이는 밥 못하나? 아니,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준다며. 아니, 갱년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데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아, 어디야? 커피 먹을래? 커피? 아, 이거 빼고. 아침 되면 이게 손이 부어가지고 이거를 낄 수가 없다. 엄마 지금 엄살 아니다. 네가 아픈데?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커피 한 잔으로 됐고 오늘은. 근데 다리 마사지도 좀 해주면은 그치. 내가 밥을 빨리 할 수 있겠지. 아빠 그래. 마사지 줄게. 아빠 좀 해주라. 저 마사지 아빠 얼마인지 알아? 얼마? 마사지? 아마 네? 5천 원일 거야. 좀 뭐요? 집에서 돈 받는 게 있거든. 남편이 뭐 하는데 얼마야? 돈 벌. 남편은 모든 집안 노동을. 그래 설거지 2천 원, 커피 300 원. 아, 뭐 가격은 적당하네요. 근데. 본인 목욕하는데 네. 2천 원 받아요. 아, 본인 목욕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얼마나 근데... 목욕을 안 하길래 자기가 목욕하는데 돈을 받아요? 요즘 그래서 매일 합니다. 이거 봐봐. 여보, 여기 부은 거 보여요? 이거 부었잖아요. 알았어. 자, 나 쭉 펴고 있어, 그냥. 아, 이럴 때 누구는 어깨 좀 주물어주면 좋을 텐데. 야, 재봉아, 네가 어깨 주물어. 아, 얘는 정말. 그래 좋네. 아유, 야, 이런 건 보기 좋네요. 정말.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거죠? 이게 문제야, 이게 뾰루지가 생긴 거 있잖아. 너무 가려워. 이게 가렵지? 손도 대면 안 돼. 하, 이게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요거 하나하나가 숫덩이 같대. 호독호독호독. 그래. 거기 피해서 해줘. 이게 온몸에 안 뺏겨 있는 거지? 응, 맞아.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게 그 갱년기 이후에 생긴 두드러기인 거죠? 네. 이게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 네. 이 상처가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많아요. 엄마 노래도 해. 아, 그래? 서비스는 아. 원래 노래 하나 잘하면 내가 아파. 여기도 노폐물이 많다대. 만지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그죠? 심하니까. 고마워, 여보. 자, 오늘 마사지는 무료입니까? 각 5,000원씩. 아, 각 5,000원입니까? 그럼요. 한 번에 5,000원 아닙니까? 얘는 번외입니다. 얘는 원래 계약이 없는 애예요. 계약이 없는 애인데. 외상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잔돈 거슬러 주니까. 안 됩니다. 아니, 근데 한 달에 용돈 받으실 텐데
저걸 결국 돈을 받아내신다는 저걸로 먹으면 쏠쏠해요. 어. 네. 그럼 2000원씩 나올게. 아 진짜. 난 4천원 다 받고 싶은데. 자, 자. 아싸. 자, 500원 있으면 어떡해. 아빠, 500원 아빠 줄게. 이 어디 봐. 오늘은 아빠는 사랑에 많이 나는 그냥, 나는 봉사를 할게. 감사합니다, 여보. 재봉아, 용돈 생겼다. 밥 할게. 아. 기다려. 좋았어. 요즘 우리 집에 부쩍 양파를 많이 먹어요. 아~ 좋죠. 오늘은 당신과 나의 건강과 맛을 위한 요리입니다. 양파 향이 많이 나요. 맞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물 빼놓은 쌀을. 어? 근데 밥을 밥통에도 안 하시고 지금 후라이팬에 하고 계세요. 양파를 먼저 볶고. 오. 양파 볶은 양파 기름에다가 그다음에 쌀을 또 볶습니다. 양파 다 먹으면 요거도 먹겠는데? 양파를 밥만 넣을까? 버섯밥은 자주 봤는데 양파가 들어가는 건 전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달달하니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양파를 진짜 많이 넣으셨거든요. 네. 양파밥 맛이 너무 궁금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짜잔. 와, 윤기봐. 양파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통통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냐. 볶아서. 네. 밑에까지 쑥. 야, 이제 밥을 했는데 양파가 그대로네요. 저 맛있겠다. 아, 맛있긴 하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도요. 네, 기대하세요. 아 근데 이 냄새를 정말 좋은 냄새를 많이 풍겨가지고. 여보. 맛있다. 양파 많이, 밥 조금 해서 다 각도를 맞춰서 한 입만. 잘 먹네. 근데 맛있다. 근데 표정이 처음 일어나셨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점심때쯤 되면 부기가 빠지면서 통증도 줄어들어요. 당신은 고지혈증이 있잖아. 네. 고혈당은 아니지만 혈당도 높아요. 혈관을. 고지혈증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게 고지혈증 아니야? 재민아, 엄마 그게 너무 억울한 게 엄마 고기 안 먹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밥도 많이 안 먹어. 엄마 채식주의인데 왜 고지혈증이 그래서 그랬지? 평생 엄마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갱년기 어떡해요? 때부터. 어떻게 갱년기가 그렇게 만드지? 요즘 들어가지고 체중이 엄마가 한 8kg, 많을 때는 10kg까지 늘어요. 늘고부터는 이 고지혈증이 확 올라간 거야. 양파밥은 그야말로 갱년기 맞춤형 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파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양파의 크롬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서 갱년기에 악화되는 혈관 쓰리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예.